한국국토정보공사가 드론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20 핫키워드, 한국판 뉴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는 아날로그식 국가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한 국가 인프라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건데요. LX에서는 드론 맵 구축, 드론 활용센터 조성, 도심 항공교통 지원을 통한 SOC 디지털화로 한국판 뉴딜에 일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LX는 드론맵을 통해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상도 5cm 이내의 고정밀 드론 영상을 구축 분석하여 국토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국토 변화를 모니터링하는데요. 위성 항공을 통한 토지 정보 갱신은 최대 5년까지 소요되는 반면에 드론맵은 원하는 시기에 고해상도로 구축과 갱신이 가능해서 효율 높은 국토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2022년 남원에 건립 예정인 LX 드론 활용센터는 드론 체계 일원화를 위한 거점 센터인데요. 여기에서 새로 구축될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LX 드론맵에 대한 품질 관리까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LX는 농림축산식품부에 GIS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했는데요. LX는 시범지역인 제주도의 농지를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고해상도 영상 정보를 구축했고 또 올해는 인공지능 AI를 기반한 서비스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농산물 재배 현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덕분에 우리 농민들의 노고가 덜어지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LX의 노력들이 모여 보다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가능해지는 순간이 얼른 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LX 알려드림의 김하윤이었습니다.